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28일 밤 베이징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고위급 무역협상을 정식으로 재개했습니다. 29일까지 협상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보장장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 무역협상의 모든 영역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강제 기술 이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6%,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6%, 나스닥 지수는 0.34%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최종 2.2%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계절 조정 연율 기준으로 2.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속보치, 잠정치 집계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CNBC 방송은 상당히 강한 성장세를 보인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수치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현지 시각 29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3차 승인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EU 탈퇴 협정과 미래 관계 정치 선언을 묶어 표결에 붙였던 이전 승인 투표와 달리 탈퇴 협정만 우선 통과시켜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하원이 이번 방안에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5월 22일 EU를 탈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2140선 횡보하던 코스피는 30선도 깼고요. 20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1% 이상 하락하면서 719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독일 측이 중국의 경기 둔화를 이유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어제 일본 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중국 증시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어제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은 감사 보고서 문제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오너 리스크 해소로 보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수소차 관련 지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중국 증시에서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기대 높아지고 있는데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터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리라화는 급락세 보였는데 그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은 실질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부양책도 언급을 했는데요.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박삼구 아시아나 회장은 감사보고서 문제로 혼란을 초래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너리스크 해소로 보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대한항공 이슈도 있었고요. 네. 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어떨까요? 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기대감은 있는데 주가는 왜 저럴까요? 그게 핵심이겠죠. 네.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일단 그동안 그래도 한 세기를 끌어왔던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기존의 경영권이 바뀌기 시작한다는데 가장 큰 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항공 쪽에서도 대형 항공사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주총에서 네. 쉽게 말씀드리면 끌어내려짐을 당했다. 이게 맞나요? 수동형인가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국민연금과 KCGI가 반대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내이사 연임 실패를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대표이사직까지 사임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었죠. 네.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오늘 또 이제 오늘이죠. 이제 한진칼과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주주총회 쪽에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조금 유효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나온 거는 퇴직금만 700억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대표이사 할 만한가 봅니다. 네. 근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경영권까지 완전히 다 없어지느냐라고 보게 되면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아직까지는 대한항공 주식을 그래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게다가 이제 또 회장직의 대표이사는 물러나도 미등기 회장으로는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여전히 회사에 대한 영향력은 발휘할 수 있다는데 중점을 두는데 그나마 오명을 남긴 부분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좀 강제로 끌어내려진 부분들이 아닐까 네. 생각되고 있는데 반대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죠. 일단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은 밀려 내려왔다고 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자진적으로 사임했다는 쪽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특히 금호 아시아나 그룹 쪽에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금호 산업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모두 다 내려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음을 내려놨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그동안의 경영과 관련돼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부진했던 모습들을 일단 이선으로 후퇴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부회장이 당분간은 체제를 이끌어 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지만 네.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아무래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전문 인사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좀 더 경영의 효율화를 노리지 않을까란 상황은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퇴진은 하시는데 숙제는 많이 남겨놓고 나가셨다. 이 부분이 가장 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데 네. 그룹 전체 매출의 한 60%를 차지하는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 작년 부채 비율이 700%입니다. 700%면은 좀 세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숙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같은 어떤 여러 가지 경기 관련된, 글로벌 경기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높은데, 항공주 같은 경우도 경기 민감 섹터에 속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을 만한 대외적인 환경들이 그렇게 썩 녹록지 못하다는데, 한계를 두고 있다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저희는 이제 주가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경영 공백 상태가 나오든가 아니면 경영권이 변화가 들어와서 나오게 되는 흐름들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려감이 살짝 높아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시장은 약간 미래를 보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기존에 나와서 움직였던 어떤 올드보이라고 할까요? 오비들 이쪽이 퇴진하면서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채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는 살짝 호재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홍길동 전도 그렇게 나오죠.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흐름들이 일단 주가의 현실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펀드멘탈을 좀 중요하게 보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항공주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요인들이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율이죠. 특히 외화 부채와 관련된 쪽에서 원화가 강세가 나와야 그나마 어떤 한숨을 돌릴 텐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별로 좋지 못하고요. 네. 게다가 유가는 또 계속 상승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
상황들이고, 또 하나 이제 항공주에 관련돼서 가장 또 중요하게 차지하는 게 여객 수요보다는 항공 물동량입니다. 그래서 상황 쪽에서 항공 물동량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크게 차지를 하는데, 그중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IT 쪽이죠. 즉 항공편을 이용을 해서 글로벌 어떤 물동량을 키우는 대표적인 요인들은 IT 쪽,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라든가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이 항공 쪽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별로 안 좋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항공주가 다른 건 괜찮은데 펀드멘탈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썩 좋을 쪽이 아니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일단 지금은 여러 가지 경기 논란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될 때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차원에서 그래도 항공주를 다시 좀 재편해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여행 성수기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앵커님도 휴가 가셔야겠죠? 네. 네. 예? 가시나요? 네.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 사장님께 잘 어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여행 성수기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LCC 쪽이 낫겠죠. 난 그런 차원에서 상대적으로는 살짝 더 그쪽이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대형주 현재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저점인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남아있는 저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주가는 흔들릴 가능성은 염두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종목들도 있지만 또 관심을 받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이 수소차 관련 지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중국 증시에서는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수혜주로 몇 개가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진짜 수혜가 있을까요? 네, 지금 기조로 딱 보게 되면 중국도 이제 수소차를 키운다. 그런데 네. 저희는 벌써 한번 해먹고 나왔죠. 네. 수소차 관련주들이 1월 초반부터 한번 하고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전반적으로는 힘이 떨어집니다. 근데 중국 관련된 쪽의 모멘텀과 관련된 중국의 매출권에 영향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냐라고 딱 찾고 있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우리나라도 산업의 개화기가 이제 막 펼쳐지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연결고리를 찾기는 그렇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발표했던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응용 보조금 정책 힘듭니다. 네, 이쪽이 발표가 되면서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네. 전기차는 이제 1회 충전으로 250km 미만 쪽은 보조금 지급 안 하겠다. 네. 그리고 그 이상 쪽은 단계별로 작년 대비해서 50% 축소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걸던 쪽이 일단 지금 충분히 팔리는 상황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약간 선회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쪽 산업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수소 충전소와 관련된 쪽이나 수소차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이런 쪽으로 한 단계 레벨업 시켜서 좀 여러 가지 발표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반응은 중국에 있던 수소차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시작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10% 정도 이상 뛴 종목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국내 쪽에서는 수소차 관련주 섹터를 봤더니 섹터 동향이 0.83%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는 1.48% 마이너스입니다. 네. 수소차도 반응 못하고 전기차는 더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엄밀하게 따져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관련된 쪽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제 이제 전기차 관련주가 안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삼성 SDI, LG화학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었죠. 근데 안 밀리죠. 근데 오히려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 쪽에 대한 종목들이 좀 밀렸다는 얘기는 약간 고평가를 받았던 부담이나, 특히 어제 가장 많이 하락했던 게 에코프로 BM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이쪽이 지금 최근에 나왔던 코발트 가격 하락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어떤 지금 수익성이 물론 올해도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좀 너무 한 30배 이상 가는 부분들은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의 반응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나왔던 중국 정책을 면밀하게 보게 되면 일단 250km 미만에는 보조금 지급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전기차의 성능을 갖고 가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쪽에서 최소한 좀 되는 거 써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전기차겠냐. 네. 이런 쪽으로 약간 효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도 높고 효율 높고 이런 쪽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국내 업체들이 짱이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문이 살짝 살짝씩 열려지는 단계로 봤었을 때 거기다
어떤 효율이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쪽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들은 기회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국내 업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카테고리상으로 봤을 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기회윤들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동안 좀 약간 부담감, 즉 좀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들을 해소하는 과정들이 지금 보여진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사기에는 IT 업종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살짝 눈치 보아가면서 한 단계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쯤 저점 매수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터주가 이 버닝썬 게이트로 역대 최악의 날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버닝썬 게이트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습니다. 네, 네. 거짓말일 것 같은데요. 네, 거짓말입니다. 그 앵커님 뭐 클럽 뭐 이런 유흥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뭐 술 같은 거 좋아하는데 사실 네? 버닝썬은 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시장도 당연히 반응을 했고요. 네네.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오히려 저점 매수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예, 일단 지금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좀 지저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는 이제 주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어떤 엔터주의 실적과 네. 그에 따른 이제 주가의 방향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어제 나온 데이터를 쭉 보다 보니까 3월 달에서 개인이 순매수 상위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아쉽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이 떡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밀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고평가에 대한 어떤 흐름들로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네.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이 단기적으로 밀렸다 그러면 속상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보다 보니까 신라젠, SMAL바이오, YG엔터. 그러니까 즉 지금 관련돼서 나오는 엔터주 종목들이 두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신라젠 얘기는 뭐 특별히 안 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네. 별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안 말씀드려본 적이 없는 네.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SM과 YG엔터 이 두 종목을 보면서 특히 YG엔터 같은 경우는 버닝썬 사태 이후로 보통 보면 요즘엔 승리란 얘기 잘 안 씁니다. 우리 이번 게임에서도 승리해야겠지 이런 얘기 하면 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 이번 게임에서 빅토리 해야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요즘엔. 네. 네. 그런 쪽으로 이미지까지 상당히 안 좋아졌던 분위기다 보니까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YG엔터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이미지 관리 실패한 부분들과 함께 또 이제 직접적인 타격은 이런 어떤 세무조사겠죠. 어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들어갔으면은 그냥 끝나지 않겠죠. 뭔가 좀 털리겠죠. 그런 관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세무조사를 당했던 형님이 계시죠. 수만 형님이라고 네. SM 쪽에서 한 2000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4년 5월 달에 관련돼서 뭐 분식회계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SM도 그때 한번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때 주가 수준을 잘 보시게 되면은 그때 한 5만 원대 부근에서 이런 회계 의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타격을 받더니 그 다음에 한 10월 달 정도까지 해서 3만 원대가 밀렸습니다. 근데 11월 달 부근에 그때 그래서 3만 원대 밑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어떤 단기 가격 메리트는 마련했다가 약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횡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시 주가를 회복해서 한 4만 2, 3천 원대까지 갔던 경험들 이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 한번 충격을 받고 주가가 제자리까지 돌아오기는 약한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회계 이슈 관련돼서 이제 뭐 어떤 세무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엔터주 입장 쪽에서 이를 적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어떤 제조업체가 있고 어떤 상품을 팔아서 그렇죠. 이를 회수하는 과정이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아, 너 이거 딱 걸려서 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존재하죠. 네. 근데 엔터주 입장 쪽에서는 상품이라고 하는 게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연예인입니다. 그렇죠. 가능성을 보고 또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연예인들이 가서 이제 뭐 비용을 쓴다라고 했었을 때 가서 밥 먹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는 네. 과정 쪽에서 이 회계 이슈를 봤었을 때 이거를 좀 완전하게 적용해서 움직이기에 보기에는 참 애매한 국면들도 많죠. 네. 그리고 이게 잘못했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국면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나오는 회계 이슈와 세무조사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 SM 사태를 봤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확 찐돼서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사태가 사태인 만큼 그에 따라서 일단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여파 쪽 특히 가장 중요한 게
YG엔터 연예인 이미지 잘 관리 못해. 이거에 대해서 좀 딱 낙인이 찍힌다는 부분들이 네.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나마 보유 연예인들을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 JYP엔터 쪽이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요즘에 인기 차트 음원 순위 1위, 1, 2위를 1위는 보니까 장범준 네 이쪽이더라고요. 네. 근데 2, 3위를 꾸준히 달리고 있는 있지 달라 해보세요. 네. 조금 모르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좀 네, 딸리네요. 네. 가끔 이제 시장에 맞는 이제 트렌드도 좀 반영하시고 네.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JYP 엔터 쪽이 조금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쪽도 좀 느낌이 가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YG 엔터를 사셨다고 하게 되면은 이쪽을 매매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단기적보다 중기적으로 가지고 계실 수 있겠냐? 라고 한번 의문을 들어 이렇게 문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아마 한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저점에서 잘 샀다가 주가가 이제 또 막 여기서 이제 변동이 막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낙폭이 좀 커졌다가 다시 매수 단가까지 왔다 그러면서 마음고생은 다 하시고 주가 한 3% 5% 정도 수익 나면 아우 됐다 나 여기서 그냥 정리할래.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근데 팔고 나면은 주가가 이렇게 다시 쭉 좀 시간이 걸린다고 또 올라오게 되면은 아 저점에서 내가 말이야 저점에서 잘 샀는데 판 얘기는 안 하죠. 네. 여기서 샀던 종목이야 이거 그러고 판 얘기 안 합니다. 가만히 있죠. 근데 막상 수익은 못 보고 고생만 하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놓치실까 봐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종목은 일단 어떤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파장도 많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한 1년 뒤나 흐름을 가게 되면 그래도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그래도 부담 없는 비중을 들어가셔서 이거 한 1년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아마 변동이나 여러 가지 수사 관련된 소식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모습은 있을 겁니다. 근데 좀 길게 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은 변동성은 지켜낼 강한 마음을 갖고 가자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엔터주도 안 좋고 뭐 요즘 최근에 증시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럼 네. 단기적으로 좀 가져가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네, 뭐 따지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네. 너무 궁금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무래도 수익이 궁금하실 테니까 수익 네. 낼 종목들. 요즘 저 종목들의 동향들 보게 되면 수익 그래도 나는 편이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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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이제 딱 그런 흐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경기도 안 좋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기업들 실적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를 이길 만한 섹터가 어디냐를 계속 찾게 되겠죠.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나마 강한 섬유의복, 음식료, 유통 이런 쪽에서 기회인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먼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얘들은 꾸준하니까 좀 나아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아마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 다 실적이 안 좋았는데 좋아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 찾게 되면은 금방 찾으실 겁니다. 그런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주가 오히려 어떤 시장은 축처진 거에 비해서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가시면은 아마 상대적인 성장 그리고 그래도 꾸준함 이 두 가지가 키워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종목 키워드를 찾아가시게 되면 아마 시장 대비 수익률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웅의 월가 산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터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는 31일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터키 정치권이 무리하게 통화 방어에 나서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터키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선 이런 충격 으로 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대표적인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외신에 따르면은 터키 리라와와 여기에 오버나이트 스와프 금리는 하루 만에 1200%까지 치솟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지난 주말에 22.6% 수준으로 폭등한 것으로 이틀 사이 10배까지 뛰어올랐습니다. 터키에서 여기에 오버나이트 스와프 금리가 이 정도로 오른 것은 2001년
5% 이외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스와프 금리는 해외 통화로 터키 라리아를 빌린 데 적용되는 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터키 정부가 국내 은행들에게 해외 은행에 대한 리라와 대출을 금지하게 발단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리라화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면서 터키 정부는 이 환율 방어에 나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리라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했고, 그리고 뭐 해외 투기꾼들의 배도 매칭을 차단하기 위해 은행들에게 해외 은행에 대한 리라화 대출을 지금 금지했는데요. 지난 22일에 리라화 가치가 5% 급락한 후에 이 터키 은행 감독청 같은 경우에는 이 JP모건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가 조작과 또 고의적 오도 혐의로 조사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조치가 단기적으로 먹히는 리라화는 계속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우선은 어떤 전문가 같은 경우에 얘기했던 부분은 이 터키 중앙은행이 외국인에게는 1리라도 빌려주지 말라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스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일 거라고 지금 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터키의 채권과 자본시장에도 해외 투자들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터키 10년물 국채금리는 7.63%에 거래되고요. 지난주 초에 수프로 대비해서 거의 뭐 60bp 이상 급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터키 채권의 디폴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신용부도 스와프 스프레드는 지난주에 352bp에서 453bp로 급등했고, 이 주식시장도 좀 폭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유럽 최대 자산 매니저먼트 회사죠. 야문디의 수석 투자 담당자가 한 얘기로 빌리면은 이 터키 정부의 조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채권시장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리라와의 급등락은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터키 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고요. 최근 터키는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25.6%로 고점을 찍은 후에 2월 기준으로 19.7%의 투자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우선 터키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그런 비판과 함께 최근 터키와 미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도 어떤 부정적 요소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신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S-400을 좀 사오기로 지금 계약했는데, 이 미국과 터키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 나토 국제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인지 투자자들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보아오 포럼에서 개혁 개방 확대와 자유 무역 수호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의식한 발언이다 이렇게 분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세계 경제가 통장 진화 직면에 있다고 중국은 실질 금리를 낮추고 기업 자금 도자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우선 리커창 총리는 중국 하이나에서 열린 그 2019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 연설에서 세계 경제는 그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증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보호무역 지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무역과 투자 부진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고 밝혔고요. 국제사회 지형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경제 불확실성의 주요 요인이라고 꼬집었고, 이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이에 대응하면서 실질금리 수준을 낮추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경제 성장 둔화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고요. 다만 실질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지금 합방 위험이 있지만 중국 내 경제는 꽤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는데, 이 리커창 총리는 세계 경제 수요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타깃형 부양책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 중국의 건전한 경제 성과는 양적 완화 또는 이제 대규모 부양책에 의존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경기 지표를 1년 내내 적절한 범위 안에서 유지하려는 정책 목표를 견제할 것이라고 좀 말했고요. 우선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불만을 제기해온 중국 시장 접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진입금지 영역을 계속 수수하고 있으면서 외상 투자법을 승인하고 이 시행을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 연말까지 세부 규정 초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통신과 헬스케어, 또 교육, 운수, 인프라, 에너지, 자원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더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물론 시장 개방 과정에서 홍콩, 대만, 마카오 투자자들이 부정적 영향 받는 것도 없도록 할 것이라고 좀 이런 좀 견지를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규모 감세 조치로 인해서 미국의 기업 수익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 성장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들어온 규모가 미국 기업들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금 규모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일자리 증가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미국 사무부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미국 기업들이 여기에서 벌어들인 수입 중 작년에 배당금 형태로 미국 본토로 들어온 현금이 6,6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56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보도했고요. 이 부분은 한해 전인 2017년에 1,551억 달러보다 4배 이상 많은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기업들의 국내로의 현금 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에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감세 조치를 했습니다. 이 같은 감세 조치에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현금에 대한 세율은 기존 35%에서 15.5%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 법인 세율도 기존의 35%에서 21%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2018년 초에 급격한 감세 조치에 따른 변화를 예상하면서 국내로 대규모 현금을 송금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1분기에 2,950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2분기에는 1,840억 달러, 3분기에는 1,000억 달러, 4분기는 851억 달러로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으면서 미국으로 들어온 역외 수익은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수익금이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일자리나 국내 공장에 대한 투자에 사용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은 그 어떤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로 현금을 보내고 있지만 유입된 자금이 기업 투자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CNBC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기록적인 수준인 1조 10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국내로 송금된 현금 상당수를 자사주 매입에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와 함께 짚고 왔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